그 중간에 이거 뭐야? 노구리야? 노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아, 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프리런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3주에 한 번 정도 프리런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뭐 별다른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기록 장비, 뭐 계측 장치, GPS 워치 이런 거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달리기 자체를 즐기면서 달리는 그런 걸 저는 프리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목시계 없어요. 지금은 오늘은 집에다가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주 편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지금 페이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이대로 달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달리고 싶은 만큼 크게 힘들지 않게 달릴 수 있겠다, 요런 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옆 사람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프리런을 나왔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한번 프리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키 플러스를 쓸 때였어요. 지금은 NRC라고 부르죠, 나이키 런 클럽인데, 그전에는 나이키 플러스였나? 사이에 뭐가 있었나? 아무튼 나이키 플러스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발 안에 넣는 장치, 그 다음에 아이팟에 있는 진동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달리기 기록을 측정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 GPS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도 계측하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뭔가 내가 달린 어떤 기록들이 숫자가 차곡차곡 정리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걸 보는 것도 재밌고, 그랬죠. 뿌듯했어요, 뭔가. 그리고 누적거리가 쌓여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뭐 총 누적거리가 1000km 넘어가고 2000km 뭐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뭔가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뿌듯했고, 또 나이키가 색깔이 바뀌거든요, 누적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좀 그런 숫자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달리다가 신호등, 저 이제 저런 사이렌 소리 들으면 타임트론 생각나요. 갑자기 총알 소리 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 건너목을 만났어요. 근데 건너목 만나면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깜빡하고 나이키 이제 러닝 하는 앱을 일시정지를 안 하고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한참 몇 분 기다리고 나서 달리기를 나갔죠. 나중에 끝나고 와서 돌아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달렸던 것 같은데 뭔가 전체 평균 페이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고 보니까 그 중간에 노구리? 사람으로 변신할 것 같은데
여기 안양천인데요. 밤에 저런 동물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나워요, 쟤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돌아와서 기록을 봤는데요. 기록이 이제 당연히 안 좋게 나왔겠죠? 근데 그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전체 평균 페이스를 갉아먹었다, 뭐 이런 생각? 왜냐면 당시에 에나 씨 같은 경우에 총 달린 거리를 총 달린 시간과 계산해서 전체 달리기의 평균 페이스를 계산해서 보여줬거든요. 그게 1초가 떨어진 거예요. 평균 페이스 1초가 떨어졌어. 근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스트레스가 확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원망했죠. 왜 내가 그때 건너목에서 3분 정도 멈춰 있을 때 일시정지를 안 눌렀을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또 달리기를 했다가 이번에 반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너목을 딱 만나서 제가 그걸 껐거든요. 일시정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건너가지고 한참을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1km 지날 때마다 중간 페이스 같은 거를 알려주는데 이상하게 앱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다가 앱을 딱 봤는데 아니, 제가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제 기억에 이제 자동으로 정지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시절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생각해보니까 한 2km 정도 기록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오늘은 10km 달리려고 했는데 그 기록을 올리려면 12km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를 막 책망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다시 시작하기를 안 눌렀을까,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기록들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일시정지를 안 눌렀을 때, 그리고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시 시작을 안 했을 때 그 기록을 그 뒤로 한번 남았어요. 볼 일이 없어요, 옛날 기록을. 제가 이제 뭐 달리기 기록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 프로 선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저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그 기록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 그 뒤로는 저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정말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도 비슷해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갤럭시 워치를 쓰는데 이게 이제 자동 정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 좀 못 믿어봐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정지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걸 또 계속 깜빡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를 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계속 깜빡깜빡해. 그래서 또 그래 되면은 지금도 화가 납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기록들에 대한 강박이랄까, 아니면 꼭 기록 강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달리다 보면 어떤 이런 기록이나, 그냥 기록이라는 게 숫자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제 인터넷의 가민이나 스트라바나 나이키 이런 곳에 제 기록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은근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프리런을 달릴 때는 시계를 차고 갔어요.
타고 가고 계측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어쨌든 달린 거잖아요. 계측을 하면서 달릴 때 아 이거는 기록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나갔는데 와 사람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페이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페이스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이러면서 자꾸 이제 뭔가 숫자랑 저랑 밀당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그래 이번 프리런 할 때 기록은 없는 걸로 치자. 그냥 그날은 그냥 나가서 가볍게 기분 좋게 산책한 걸로 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뭐 계측하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달리지 들지 않고 나갔어요. 없이 그러고 처음에 달렸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이 내가 한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기록이 안 될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뭐 하루 열심히 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 기록을 사실 남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게 또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런데 그 프리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프리런을 할 때가 훨씬 더 기다려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프리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빨리 달려지지가 않게 돼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기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달려야겠다.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또 걷는 건 아깝고 그냥 가장 기분 좋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프리런으로 달리다 보면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이 지금 내가 굉장히 나에게 잘 맞는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리런 하면서 달릴 때의 그 페이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내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정한 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페이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기가 조금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볼 게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오늘은 제가 이거 촬영하느라 여기는 액션캠을 들고 나왔지만 그냥 보통 프리런 할 때는 이것도 안 들고 나오거든요. 물통 하나만 들고 나와요. 지갑 하나, 물통 하나.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할 게 없어요. 음악도 못 들어, 기록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닐 때는 내가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1km 됐을 때 알려주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진동 같은 걸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잠시 신경이 그걸로 쏘이는 거죠. 그리고 뛰다 보면 이렇게 손목에 움직이면 얘가 빛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빛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계도 안 차고 나오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정말 몇 사람과 꽤 오랜 시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고 달려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정말 기분 좋은 페이스예요. 지금 너무 상쾌하고 너무 베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 기록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기록에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은 워치 들고 나가서 달릴 때 버튼 잘못 누리거나 뭐 기록이 이상하게 GPS가 튀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원천 차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스마트 워치, 가민 워치, 스마트폰 이런 거를 완전히 놔두시고 한번 본인의 느낌에만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세요. 달리기 할 때 최적의 페이스가 뭐 코로만 호흡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몇 사람과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본인이 많이 달려보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달려봐야 돼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그 페이스는 계속 다르게 나올 거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몸에서 몸이 하는 얘기, 몸이 분출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측기계를 달고 있으면 자꾸 거기 있는 페이스, 심박수, 뭐 최대산소 섭취량 뭐 이런 거에 자꾸만 의지하고 그걸 기준으로 내가 내 몸이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오셔가지고 한참 동안을 이렇게 코로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 이 정도 느낌일 때 이 정도의 속도감일 때 내가 정말 편안하게 달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걸 먼저 캐치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이 의미가 좀 있어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숫자에 너무 의지하시면 나중에는 좀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줏대 없는 달리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우, 벌레. 어디까지 왔지?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평소에는 거의 달리지 않는 길로 왔어요. 이쪽 코스는 1년에 진짜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코스라서, 게다가 어둡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 달려온 곳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지금 건물도 생소해. 나중에 이제 주변 건물을 보고 집에 가서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 찍어보면 대충 내가 몇 킬로 달렸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집에 가서 봐도 돼요. 지금 달리는 순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프리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됐지? 왜 기록되나? 한 대략 한 10몇 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겠다. 시간 재면 안 돼. 집에서 나와서 한참을 달리다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 돌아가면은 대충 한 시간? 네, 그 정도쯤 달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많이 아까우실 거예요. 기록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러실 텐데,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프리런을 한번 시간 하실 때, 잠깐만요, 물 마실 거. 아, 물 마시니까 또 시원하다. 와, 좋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이런 프리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록이 안 돼서 갑갑하고 짜증나고 뭔가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진정한 이 달리기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진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면은 오시는데 힘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잠시 뒤에 저는 이제 유턴해서, 아, 지금 돌아가자. 이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달리기 기록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제 말은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기록은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록 이외에도 달리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 순수한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즐거움 중 하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바이바이. 이거 근데 올뿌리 나오나? 바이바이.